Y코리아, Y코리아입니다. 아 이거 이제 된다 이제 이거 Y코리아입니다. 오늘은 이 머리가 닭인가? 미안해요. 이거 제가 이 꼬라지가 요새 크런치 기간이에요. 그래가지고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 와중에 뭐 그거 남는 시간에 이거 만들고 있는 거야. 나도 뭘 안 하고서 미치겠어. 진짜 맨날 일만 하고 있어가지고. 자 그리고 이거 붙여야겠네요. 내가 이거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. 자, thank you for watching. Please like, subscribe, share will be welcome. Switch on English subtitle or another. 오나더야 어더야 뭐 어쨌든 간에. 자 오늘은 뭔 얘기를 할 것이냐, 바로 삼겹살에 대한 얘기입니다. 자 여러분, 삼겹살에 대한 환상 다 갖고 있죠?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하는데요. 자 옛날 그림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뭐 뒤져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.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지금 정도까지 대중화된 게 얼마 안 됐을 거예요. 또 이게 전쟁 얘기인데 한국 전쟁이 나고 경제 성장하고 그렇게 해봐야 이제 1980년대 아니면 90년대 같거든요. 요즘 그 현대에 들어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그렇게 일반화가 되진 않았었어요. 되게 나중에 됐죠. 자,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삼겹살과 한우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제가 어릴 때에는 고기를 먹으러 밖으로 어디 나간다라는 거는 되게 큰 뭔가 기념일, 특별한 날이었어요. 아 저걸 보통 사람입니다. 어디서 뭐 돈 좀 있거나 뭐 중산층 이런 것도 아니야. 와 그냥 완전 노멀 퍼슨인데 오디너리 아니면 노멀 퍼슨이에요. 노멀 퍼슨. 그때 가는 곳이 죄다 이름이 땡땡 가든 아니면 땡땡 회관 막 이랬어. 1980년대 이후에 그 한국이나 국제적으로나 완전 그 경제 호황기일 때가 있었대요. 그 대한민국의 그 국가 성장률이 연 12%였고 전 국민의 그 80%가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제 부모님도 그때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. 아무튼 그 땡땡 가든과 회관이라는 곳에 갔을 때 고기를 되게 구워 먹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고기 종류에 따라서 가든은 소고기, 회관은 돼지고기라고 하네요. 가든은 진짜 영어의 그 garden, 회관은 원래 그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관이 그 한자거든요. 왜 니들 한글 있는데 그 차이니즈 만다린 그 한자 쓰냐 이럴 거면 제가 그 번역하는 친구가 힘들어해가지고 그 예전 영상에 조금 설명해 놨거든요. 그거 보러 가면 됩니다. 너무 더워가지고 땀나기 시작하네. 뭐 좀 키고 올게요. 아 다시 왔어. 아 이게 내가 방음부스야. 한국에는 게러지 문화가 없어요. 집에서 방음부스 쓰고 있어. 어쨌든 아니 그 회관은 영어로는 그 assembly hall 있죠? assembly hall인데 그건데 한국에서는 그 회관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게 그 군대에서 익숙해요. 복지회관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간부급들이 막 모여서 고기 먹고 식사하고 뭐 술 먹고 막 그랬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. 그래서 그 회관이라는 말이 뭐 그래서 굳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. 한국의 행정구역이 그 시랑 도랑 그리고 구 그 다음에 동, 큰 데에서 작은 순서로 하면은 뭐 그렇게 되는데 구랑 그 동 단위 구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그 공공 건물 중에 막 무슨 회관이라고 무슨 구회관 땡땡 동회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뭐 정확한 유래는 모릅니다. 저도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. 근데 뭐 근거가 없진 않잖아. 그럴싸하단 말이야. 제가 군대 있을 때 회관 있었어요 진짜. 그리고 아직도 옛날 모습이 조금 남아있는 그 서울의 구역에 가면은 땡땡 가든 땡땡 회관 이런 데가 고깃집으로 남아있거든요. 거기 가면 이제 다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만 거기 앉아 계시죠. 자, 그림을 시작으로 뭐 고기를 구워 먹는 거에 뭐 가든 어쩌 회관 이걸 내가 왜 설명했냐, 그건 뒤에 나오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. 도대체 삼겹살을 우리는 언제부터 구워 먹기 시작한 것이냐. 자, 누구도 사실 언제라고 뭐 특정은 하지 못하는데요.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얘기는 한국에서 그 강원도라고 있어요. 여기 한반도가 산맥지형 이라 가지고 그 땅의 동쪽에 국토의 동쪽에 죄다 산이거든요 여기. 그래서 거기에 광산이 많아요. 그 한 광산이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아니면은 자막에 다른 걸로 써놔야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80년대에 강원도의 그 탄광촌 광부들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 내부에 뭐 노폐물이 분비될 거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망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돌판 같은데 구워 먹었다고 해요. 근데 사실 그게 돌판이 아니고 그 밑에 쓴 불판이 지금은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슬레이
슬레이트, 성면 슬레이트. 영어로는 에스베스토스였다고 합니다. 자, 이거 지방에 가면은 아직도 이런 집들 좀 많은데 뭐 하도 그 뉴스에서 발암물질 얘기하니까 뭐 그걸 떼다가 누가 뭐 구워 먹진 않아요.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거 한국 그 전통 기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와랑 완전히 엄연히 다릅니다. 이거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해요. 삼겹살이 중금속을 배출한다는 논문이 뭐 있기는 한데 그게 뭐 효과가 뭐 삼겹살 한 1kg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1kg 어떻게 먹어? 위암 발병률 1위 국가인데 또 위장병 걸려가지고 사람 아 외국인 친구들이 이거 외국인들이 왜 삼겹살을 식당에서 구워 먹고 그 술 먹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하고 신선한 일인지 되게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막 이거 하는 김에 생각을 좀 해봤죠. 외국에서 바베큐 가든 파티 이런 이미지잖아요. 한국에서 단독으로 뭔가 단독 주택이 있고 집에 가든이 붙어 있다? 아 그건 상당한 부자예요. 부자거나 서울이 아닌 서울 경기도? 뭐 경기도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그런 걸 그런 곳에서 산다 그럼 상당한 부자입니다.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좋은 집 취급을 받아요. 아파트는 가격 뭐 사고 파는 가격이 딱 뭐 정해지고 뭐더라? 무슨 뭐 가격이 산정이 쉽다는데 뭐 다른 것들은 안 그렇고 뭐 부동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저 같은 이 노멀 퍼슨은 캠핑장 가면은 이런 분위기 낼 수 있겠는데 아 어딜 또 나가. 그럼 뭐 한국에서는 집에서 고기를 굽는다 뭐가 할 수 있죠. 할 수 있는데 고기 한번 구워 먹으면 온 집안의 그 냄새랑 막 연기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. 여러분들이 그 야외에서 그릴 놓고 가든 파티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한국에서 고기를 구울 때 그 할 수 있는 게 베란다라는 곳에서 굽는 거예요. 베란다가 근데 찾아보니까 영어더라. 베란다.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에 새로 짓거나 막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베란다를 좀 없애는 추세기는 한데 뭐 아직도 대부분의 아파트에선 베란다가 있어요. 빨래를 여기 널어놓거나 뭐 화분 같은 거 놓거나 집안에 들여놓기는 약간 애매한 물건들 있죠. 그것들을 놓는데 여기를 좀 어떻게 잘 치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가스버너 이제 브루스타라고 하는데 한국에선 그걸 가스버너 아니면 브루스타라 그러고 브루스타 그거를 놓고 고기를 구웠습니다. 베란다 폭이 근데 아무리 넓어봐야 좀 2m거든요?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서빙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, 우리한테는. 사실 뭐 빨리빨리 문화가 하도 정착돼 있어갖고 뭐 원래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바로 굽고 바로 먹는 게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예요. 빨리빨리 민족이니까 구워진 고기를 그 접시에 갖다 주거나 덩어리야 칼포크로 이 잘라 먹으렴. 다른 나라는 고기를 그 스테이크 채로 주는 게 되게 커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가든 파티 하는 곳에 가위 안 쓴다면서요. 우리는 가위 씁니다. 삼겹살 자르는 전용 가위도 있어요. 근데 그 요새 삼겹살 구우면은 윗집에서 그 냄새 난다고 찾아와는 아파트니까 참 요즘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. 옛날에는 제 어릴 때는 막 교과서에 막 이웃사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 뭐 이웃사촌이란 게 어디 다 남이지. 네가 날 불편하게 해? 너 나쁜 새끼. 물론 이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민속화에 나왔던 것처럼 그 단일 민족이었던 대한민국이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특성상 누가 서빙, 누가 서브드 어떻게 읽는 거야? served 개념보다 모여서 같이 굽고 같이 먹는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정서거든요. 캠핑장 같은 데 가면 물론 좀 그 굽는 사람 따로 그 먹는 사람 따로 뭐 자연스럽게 좀 나눠지긴 하는데 그 고기 굽는 사람은 고기 그 구우면서 집어먹어요. 이렇게 지가 집어먹어. 자르고 지가 집어먹어. 옛날에 그 어느 드라마에서는 이 고기를 바로 구워서 바로 먹는 건 쌍놈들이 하는 짓이라 그랬는데 뭐 어느 게 맞는 거야? 드라마가 안 맞겠죠? 드라마가 보통의 각색이 들어가니까. 그러면 집에서도 가스버너랑 브루스타를 가지고 저렇게 해대는데 식당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.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고깃집에 연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빨리 구워지는 대로 바로 먹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소고깃집은 좀 덜한 편인데 그 돼지고깃집은 그 지방이 태워지니까 아 위에 날아다니는 그 기름하고 연기가 어쨌든 그렇게 뭐 막아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천장 딱 봐보면은 뭐가 막 둥둥 떠다녀. 그게 다 기름이겠지. 한국에서 고깃집 갔다 오면 꼭 머리 감으세요. 되게 아침에 일어나 머리 안 감고 잤다면 되게 찐득찐득해져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한 식탁에서 5만대만 그 반찬에다가 술까지 바로 그 자리에서 깔 수 있으니까 한국에선 이게 당연한 건데 외국인들한테 이게 신기하게 보이나 봐요. 레스토랑도 아닌 것이 가든 파티도 아닌 캠핑장도 아닌 것이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나 보죠. 그래서 제가 아는 외국인 친구들도 다 막 나도 삼겹살에 소주
자주 해보고 싶어 막 그렇게 말하나 봐요. 아 그리고 한국에 팁 문화 없습니다. 그 바 형 이렇게 뭐 많이 줘도 바 형태의 술집이나 참치 파는 곳 이런 데가 아니고선 팁을 제가 살면서 팁이라는 거 10번도 안 줘봤을 거예요. 어쨌든 팁 문화 없습니다 한국. 이거 다시 달라 그러면 줘요. 고기 더 주세요 이건 당연히 안 되고 사이드 디쉬를 다시 달라는 거는 돼요. 자 그러면 삼겹살은 뭔 뜻이냐. 살과 지방 부분이 3번 겹쳤다고 누가 봐도 4번이지만 왜 3으로 했는지 뒤에 나와요. 고기랑 지방 부분이 겹쳐 있는 거를 의미해서 해겹살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는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부르고 우리한테 쉬운 발음인 그 삼겹살이라고 부르죠. 한국의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그 국립국어원이라고 있는데 그 진짜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공감도 못할 단어 만들어내고 막 외래어랑 한자어 줄이고 그 한글 사랑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나중에 제가 이 국립국어원의 그 만행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. 단일 품목으로도 유명하지만 어떻게 보존되었는지에 따라 뭐 손님에게 어떤 형식으로 전달되는지에 따라서 몇 개의 종류가 있는데요. 종류를 알아보시죠. 생삼 이거 생삼겹살이라고 하는 걸 줄임말인데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삼겹살은 대부분 이 삼겹살일 거고요. 구우라고 갖다 줘요. 아! 그리고 삼겹살 잘 굽는 법 또 내가 적어왔지. 고기를 자주 뒤집지 마세요. 육즙이 다 빠져나와 육질이 퍽퍽해질 수 있는데 뒤집는 횟수는 한 번에서 네 번이 적당하며 한 면을 센 불로 3분 30초 정도 익히면 됩니다. 누가 이렇게 하냐? 결론! 많이 태워 먹어보면 압니다. 자기가 구운 게 맛이 없으면 그걸 굽는 걸 막 연구하게 됩니다. 자동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. 한국인 친구가 있으면 걔가 참다 못해서 막 구워줄 수 있어. 너는 가만히 있어. 그냥 내가 구울 테니까 막 널 먹기만 해라.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. 그 다음에 냉동 삼겹살. 요새 갑자기 누가 또 방송가에 그 돈을 뿌렸는지 냉동 삼겹살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디 맛집이에요 냉동 삼겹살만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어린 세대들이 줄여서 아까 생삼처럼 이거를 냉동 삼겹살을 줄여서 냉삼이라고 말합니다. 한국의 그 90년대가 느껴지는 인테리어를 해놨고요. 알루미늄 호일을 깔아서 고기를 굽는 집인데 그 알루미늄 호일을 까는 이유가 그 겉면을 빨리 익혀줘가지고 뭐 육즙이 뭐 거기 잘 가둬진 뭐 그런 소리 한 별로 감은 없던데. 이거 예전에는 이 알루미늄 호일을 까는 게 뭐 알루미늄이 미세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치매가 걸린 치매를 유발하면 와 부들부들 막 이랬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의학 방송에 나와서 막 그랬었거든요. 한국의 그 식약처가 답을 해줬어요. 요새 또 하도 냉동삼겹살 막 하니까 탄성이 있는 음식 아니면 괜찮다고 합니다. 몸속에 미세 알루미늄 그 들어와도 생리현상으로 나간대요. 캔 음료 먹어도 들어간대. 근데 생리현상으로 나온대요. 저는 한국인 치고 김치도 좀 적게 먹는 편인데 냉동삼겹살 먹으러 가면 김치 안 올려 먹어요. 대패 삼겹 냉동삼겹살과 조금 그 유사하지만 더 얇게 썰어서 나온 그 삼겹살로 지금은 한 차례 그 통증을 겪었으니까 안 그럴 건데 예전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.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는 모돈이라고 하는 고기가 너무 질겨가지고 얇게 썰어서 팔면은 질겨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모돈의 고기를 잘라서 얇게 저면서 만든 거가 대패 삼겹살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뉴스에서 한번 또 난리가 난 적이 그 이후에 그 대패 삼겹살 파는 집이 다 망하거나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고기를 파는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번 난리가 났어. 대패 삼겹살 같은 거 한번 시켜보고 먹다가 너무 질기면은 다른 곳 가세요. 그 모돈이니까. 오겹살. 삼겹살에 돼지 껍데기가 붙어있는 걸로 아까 삼겹살이 사실상 네 겹이라 그랬잖아요. 지방 고기 이건데 거기에 껍데기를 안 제거한 거예요. 돼지 껍데기 약간 그 말랑말랑하고 탱글탱글한 맛이 식감이 막 느껴지거든요. 뭐 어쨌든 그 삼겹살에 돼지 껍데기가 붙어 있는 거죠. 근데 이거 껍데기를 제거 안 했으니까 그냥 삼겹살보다 싸야 될 텐데 그 가공이 한 번 덜 들어가니까 왜 비싸냐. 오겹살로 하는 돼지는 또 따로 길러야 된대요. 그래서 오겹살이 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오겹살 얘기 나온 김에 그 고기 지방 그 누가 봐도 내 겹살인데 왜 삼겹살이냐고요? 한국이 살을 싫어해요. 살을 그 한자에 죽을 사랑 발음이 같다 그래가지고 사라는 걸 싫어해서 삼겹살이라고 부르게 됐대요. 예, 진짜예요? 제가 어릴 때는 엘리베이터에 사가 없었어요. 그 F라고 표시했어요. 4니까 희한한 민족이야. 한글을 쓰면서 한자를 생각해야 되고
벌집 삼겹살. 칼집을 낸 삼겹살이라고도 하는데 그 칼집을 낸 게 그 벌집의 모양과 같다고 해가지고 벌집 삼겹살이라고 해요. 일반 삼겹살보다 칼집을 내놨으니까 육질이 연하고 식감이 좋았지만 칼질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그 삼겹살보다 어쨌든 비싼 건 사실이었어요. 자, 삼겹살로부터 파생된 상품은 여기까지고요. 이 나머지는 좀 여담인데 돼지고기가 그 고기 중에 특이하게 나라별로 선호하는 부위가 달라가지고 서로 되게 무역적으로 교환하면은 서로가 이득인 그 육류라고 하더라고요. 칠레에서 삼겹살은 그 버리는 고기였는데 한국이랑 FTA 그 Free Trade Agreement에서 삼겹살이 공급이 팍 늘어나가지고 아 이제 삼겹살 싸게 먹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떡볶이 영상에서도 그 한국에서는 먹는 장사가 그래도 비교적 잘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삼겹살 도매업자랑 기업이 가격 담합해가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슬그머니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삼겹살이 지금도 그렇게 싸다는 느낌은 없는데 뭐 옛날에는 되게 쌌다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싸다는 느낌은 없어요. 한국에서는 보통 그 200g짜리 고기를 1인분 뭐 한 근 맨날 뭐 근이라는 게 다르긴 한데 한 근이라는 게 지금 2022년 기준으로 그 180g에서 200g 이거를 거의 그 13,000원에서 15,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. 한국 남자 두 명이 보통 삼겹살집 가면은 보통 3인분을 시켜요. 거기 술 먹으면은 더 시키고 여자면 뭐 사람 수에 맞게 시키는 편이고요. 다른 고기를 추가하죠. 아 그리고 고기 다 먹은 이후에 볶음밥 먹습니다. 한국이 밥을 못 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이에요. 그래요, 이 대한민국은 밥에 미친 민족이에요. 우리는 감자탕 먹고 볶음밥, 곱창 먹고 볶음밥, 닭갈비 먹고 볶음밥, 떡볶이 먹고 볶음밥, 샤브샤브 먹고 볶음밥, 찜닭 먹고 볶음밥, 삼겹살 먹고 볶음밥. 냄비나 팬을 도구로 쓴 요리에 볶음밥을 추가로 안 먹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살면서도 생각해보니까 볶음밥을 추가로 안 먹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매년 3월 3일에 삼겹살 관련된 지역 축제나 이제 돼지고기가 조금 싸게 먹을 수 있을 때가 있고요. 근데 3월 3일 누가 그거 맞춰서 한국 놀러 올 거야? 그냥 사 먹어. 이래서 그냥 사 먹어.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웬만한 번화가나 그 도시에 가면 대부분 다 있고요. 한국인들이 그 술 먹고 나서 분위기 띄운다고 술 먹고 게임 할 때가 있는데 삼겹살 벌칙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막 이렇게 하는데 보통 뚱뚱해서 그 뱃살이 많이 있는 사람을 삼겹살이라고도 하고요. 그 사람이 살을 뺀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야 너 삼겹살 어디 갔냐 여자한테 하면 큰일 나겠네. 자, 오늘은 삼겹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와, 제가 이거 근 이틀 동안 죽는 줄 알았어. 뭔 일이 또 생겨가지고 프로젝트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와 그거 신경 쓰고 그거 하고 막 이래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. 그리고 이번에도 뭐 사진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삼겹살 사진 찾느라고 이 대본 다 쓰면 뭐해. 그 삼겹살 사진 찾느라고 시간 다 버렸어. 예전에는 막 한 이틀 동안 막 몇 시간 안 자도 막 멀쩡했는데 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가 안 되겠다. 흰머리가 더 나는 것 같아. 아 이제. 저도 이틀 3일에 한번 올리는 걸로 계획을 한번 바꿔봐야겠어요. 자, 그러면 다음에는 먹는 거 말고 좀 더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